엑소호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나가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3일 23시 38분입니다. 규모는 1.7입니다. 이 나가노 같은 경우는 지금 미소지진, 극미소지진이 많습니다. 지금 진원의 깊이는 10km고요. 진원의 깊이는 10km이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가깝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고 봐야죠. 원래 1차 나가노 지진 때 제가 했던 방송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군발 지진들이 막 발생이 되어 있던 표시가 되어 있었죠. 이 나가노 지역은 이제 군발 지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한 군데에서 막 수많은 것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군발 지진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구마모토 지진. 2016년 4월 14일하고 16일 두 번에 발생했던 그 7.3. 4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군발 지진이 무서운 겁니다. 구마모토 지진을 보면은 수많은 군발 지진들이, 작은 지진들이, 미소 지진, 극미소 지진들이 계속 막 발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다가 4월 14일과 16일날 구모토 저기 대진을 친 겁니다. 이 나가노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가노는 원래 이 군발 지진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 다른 곳을 보면 이제 하와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와이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마우나로아 화산 근처에 그 100개 이상의 지진이, 군발 지진이 있었죠. 근데 이제 마우나로아라든지 마우나케아, 킬라우에아 이 화산 쪽에, 이 활화산 쪽에 이 하와이 역시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언제 화산이 폭발할지 모르고 이 나가노가 근처에 보면은 나가노에 보면은 이그 야케타케 화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타케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 3,067m의 화산이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그산 정상에서 이 등산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2014년도에 그 온타케 화산이 폭발하면서 분화하면서 사망하셨고요. 사망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사마 화산이 있고요. 아사마 화산이 그 다음에 구사스 시라네 화산이 있습니다. 이런 활화산들이 이렇게 그 나가노처럼 군발 지진이 막 수많은 미소 지진, 극미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가고시마현 쪽에 수많은 활화산들이 폭발할 수 있는 겁니다. 구마모토가. 그래서 지금 저기, 대만의 헝춘에서부터, 요나쿠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낮에, 뉴크 아일랜드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것이 굉장히 지금 구마모토를 향해서 지금 지진이 올라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마모토를 향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구마모토 그러니까 가고시마 계속해서 지금 사쿠라지마가 폭발을 하면서 가고시마에 큰 어떤 물결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또이 가고시마 이 구마모토 근처에 이 도카라 아일랜드에서 230번 이상의 울다가 보니까 진이 계속 나고 있어요, 지금도요. 230번 이상 진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12일에는 지진이 40번 났습니다. 그 중에 도카라 아일랜드가 36번, 구마모토 근처입니다. 후쿠이 한 번, 후쿠시마 한 번, 이바라키현 한 번, 야마나시 후지산 근처에 한 번이죠. 후쿠시마 같은 경우 연속 3일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10일 기준으로 9번 지진이 났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일본이 그 화산과 이 지진이 계속해서 최후의 마지막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열차가 브레이크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떤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브레이크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브레이크 없는 지진이 구마모토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진은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구마모토에 도착을 하면은 구마모토를 부딪히면서 폭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구마모토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구마모토 이외에도 수많은 지역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나가노 지역부터 오늘 지진이 두 번이나 났죠. 나가노. 여기는 군발 지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역시 위험한 겁니다. 또 나가노 근처에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개의 활화산들. 그리고 또그 후쿠시마에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 후쿠시마 역시 많은 원전이 있고 또 나가노 역시 원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원전이기 때문에 여기 위험한 겁니다. 더 조그만 그 어떤 흔들림에도 방사능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 수와노 세지마라든지 저기 사쿠라지마라든지 다이 도카라 지진 열도에서 230번이나 지진이 났으니까 당연히 지금 그 화산들을 계속 그 화산들의 그 마그마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자극을 진동에 의한 자극을 주고 있겠죠. 그 마그마 상태의 그 화산을.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기포가 발생을 하면서 촉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글쎄요, 일본이 어디를 향해서 치고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일본 쪽으로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 근데 이게 제가 1981년도 자료를 봤을 때 지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때도 3월 16일 날그 도카라 지역에서 110번 이상의 지진이 났었거든요. 따라서 그 당시에 한국의 남부 저기 제주도하고 그쪽에서 지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5.2인가 뭐 지진이 있었어요. 81년도에요. 한국에는 지진이 안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전지대고요. 근데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일 때 대한민국에도 지진이 있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